원앤투 정타로 맞췄습니다. 유격수 옆을 뚫고 가는 안타. 3루에 있던 박혜민을 최은성이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LG 트윈스 오늘 경기 역시 1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갑니다. 지금은 박세용 선수가 유리한 카운트였는데 그 앞에 때린 볼이 좀 파울이 되면서 직구가 파울이 되면서 직구를 던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두 개 정도는 변화구로 던져줘도 좋았을 것 같은데 스트라이크로 직구로 잡다가 보니까 아껴 됐습니다. 예. 4번 타자 최은성의 적시타. 낮게 밑을 대고 있는 지시환. 변화구를 밀어냅니다. 최은성의 타구 우중간입니다. 우중간입니다. 우중간 원바운드로 담장까지 갔습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가르는 최은성. 1루에 있던 김현수는 3루에서 멈춰섰습니다. 지금도 유리한 카운트에서 커브를 던졌는데 커브가 조금 느리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이후가 되면 타자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처럼 조금 몰렸던 공이 좋은 타구를 만들어냈어요. 예. 그리고 김민호 코치는 지금 노아웃이기 때문에 김현수 선수를 3루에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밀어칩니다. 1리그의 안타. 3타수 3안타 최은성. 아, 바깥쪽으로 오는 볼을 정말 정확하게 때려내면서 안타를 만들어냈는데 높은 공을 잡아당깁니다. 좌중간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찬스를 놓치지 않는 4번 타자 최은성. 1타점 적시타. 점수는 9대2. 최은성은 오늘 3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리한 카운트에 지시환 선수가 약간 그런 유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볼이 조금 들어가면서 최은성 선수한테 안타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요 정도 높이는 최은성 선수가 충분히 공략을 네,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최은성이 오늘 4안타